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입니다. 2004년 최초로 천연가스를 생산했죠. 하지만 생산량이 미미해서 사실 무늬만 산유국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대로라면 2035년 동해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 4위라는 자원 빈국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석유 탐사 이후 65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플랜트 제작에서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정유사들은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와 관련한 육상, 해상, 물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 능력은 한국 조선소들의 선진 기술과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에너지 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유 탐사, 시추, 운반 기술 면에서 경쟁력을 키운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